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 잘 모르네. 왜 웃지? 차려 입은 게 아니라 정석. 메이드 카페 안 가봤나 마다들? 메이드 카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고수유진 사마가 되는 곳인데, 물론 우리가 메이드를 꼬실 생각은 없지만 메이드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거는 또 자신 없어. 나는 이게 막을 수는 없잖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 오늘 좀 멋있다. 아이씨. 야. 아니 형은 진짜 너무 시계가 섹시해 진짜. 아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손목이 너무. 아니 나한테 한번 실수 한번 해봐. 메이드인 척하고.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애티튜드가 굉장히 잘못되었군요. 섹시해. 섹시하지. 근데 약간 거기서 또 화도 내줘야 돼. 어떤 식으로? 헤이크! 죄송해요. 뭐 하는 거야? 이까 노쯤이야. 넌 우리의 재산이야. 이거 그대로 할 수 있어? 아니.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 한번 드릴게요. 유치땅의 이세계 메이드 카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와빌리지에 속해 있는 이제 원오구라고 하고 이제 게임 BJ를 하고 있다. 냥. 냥. 멋있다. 멋있다. 안녕. 난 이 친구가 속해 있는 와빌리지의 수장 와나나라고 합니다. 합니다. 냥. 냥. 어떤지 분위기가 이럴 것 같아서 원래 혼자 초대됐는데. 왠지 무서워서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잘 됐다. 냥냥. 밥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음식 메뉴가 있는데 이건 우리 데빌짱이 한번 설명해 줘. 내가? 너가? 대충 할게. 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는 오므라이스요. 뭘 먹고 싶니? 일단 내가 보기에는 정석적으로 음식 하나와 음료 하나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음료 무조건 두 잔 시켜주셔야 돼요. 아 메인은 두 개하고. 네 저희도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오므라이스가 좀 정석이지 네. 않을까 싶으니 아. 메이드가 그리는 드림 오므라이스 하나와. 네. 저는 유한누나의. 아 역시 주인님이세요. 주인님은 어떤 음료를 그러면? 방금 내가 시그널 보낸 것 같은데? 자, 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데빌짱의 짬통 주추로 갈게. 역시 그런 줄 알았어. 왜냐면은 내가 너무 단 거를 너도 똑같은 놈이었구나. 네. 내가 그렇게 없는데 내 좋은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음식이 나올 동안 게임을 함께 할 수 있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행운의 상자에서 우리 메이드들의 다양한 애장품과 리액션을 뽑을 수가 있는데. 자, 내가 세노 하면 짱겐짱겐뽀 하면 돼. 세노 짱겐짱겐뽀.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저버렸죠. 주인, 내가 졌어. 너가 뽑을 수 있어. 여기서 한번 뽑아볼래? 혹시 못 뽑고 싶어? 아, 참고로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비키니 사진도 있어. 오~ 와. 너. 어 근데 비밀 하나. 아, 와. 어 시청자들도 살 수 있는 거. 너 그래서 뭐가 갖고 싶어? 저거. 저거. 저거 봐. 기회는 단 한 번이야. 하나만 집혔지? 응. 아. 유치땅과 손깍지 끼고 있기. 자. 아 근데 미안 내가 주부 습진이 조금 있어서. 다 확실하게 사는 메이드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그것도 하면 될 것 같아. 가이드. 그림 먼저 그릴까?
혹시 어떤 메이드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정했어 너는? 아니면 내가 말할까? 형이 말하는 거. 우리 카메라 가리지 말자. 젠장 같은. 우야가 말하는데 나나가 선택한 거야. 내가 강요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아닌 알지? 그리고 싶은 거 있을까? 내 얼굴을 한번 그려봐줄 수 있어? 일단 얼굴이 길다랗고. 지금 이거 잠깐만. 이게 사람 얼굴이 비난하는데? 하트. 와. 짜잔. 너무 맛있. 조선시대 망나니 작품이야? 주는 대로 참아 먹어. 엔젤이랑 적당히 목을 배운 건 아니잖아. 맛있어지는 주문을 걸어줄 건데 세노 하면은 같이 모에 모에 뚱을 할 건데 내가 먼저 선창으로 우이식구나레 우이식구나레 모에 모에 뚱 할 거야. 자 세노 우이식구나레 우이식구나레 모에 모에 뚱. 같이 하기로 했잖아. 모에 모에 뚱을. 모에 모에 뚱 말이야. 너네 위한 음료를 같이 만들 거야. 여기 추추에 나의 사랑을 담아왔어. 근데 아직 사랑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너의 사랑을 넣을 건데 넣어줄 수 있겠어? 어떻게 넣는 거야? 내가 침 한번 뱉어줘. 내가 세노 하면 사랑에 빠져라 라고 얘기하면 돼. 할 수 있지? 그래 그럼. 자, 뭐 어렵지 않지. 세노 사랑에 빠져. 여기 너와 나의 사랑이 섞인 음료 맛있게 먹어. 하지만 먹기 전에 맛있어지는 주문을 외워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이건 누야누야의 해롱미로 주스 맞지? 근데 맞아. 누야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오니까 내가 대신 빨대 꽂아줄게. 어머! 아니 여기 진짜 아니 못하겠네 이거. 아니 우리 원우야 누야짱에 적으니까 옆에서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 누야짱 같이 먹어! 누야짱 먹고 그래. 해롱해롱 해야 돼. 안녕. 주인님 기다렸어요. 저 나쁜 메이드 언니들이 막 자꾸 육체로 밀어붙이고. 누가 언니야.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아 잠깐만. 주문은 아니었구나. 주문은 안 했다. 그럼 우리 붙어서 같이 해주자. 여기 이렇게 붙어서. 저기 미안한데 그 유치장 비켜줘. 이것만 기다렸어. 와 이거 너무 음흉한 거 아니야? 이거 대단한 거 같아. 보여줘 보여줘. 누야누야와 볼뽀뽀. 모니터에 가서 뽀뽀를 하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주인님 저 너무 떨리는데요. 우리 원호가 그래도 천하 뽀뽀 머신이야. 누야누야 두 개 줘. 알았어. 잠깐만. 그게 가자. 마무리해봤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좋은 경험들은 후에도 또 생길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로 세상을 또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메이드카페 컨텐츠를 다른 사람한테 잘못 당했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로써 완전한 치유가 되었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 예,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인사가 있어. 그래? 자, 세노 주인님 다녀오세요. 자 이제 꺼져. 근데 미안한데 빨리 나가. 알겠어. 조심히 가. 고마워.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 너무 고생했어.